오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필리핀에서 마르코스 가문이 권좌에 복귀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 전 상원의원이 압도적인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며칠 앞으로 다가온 필리핀 대통령 선거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난 2일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봉봉 마르코스 전 의원은 지지율 56%로 경쟁자인 레니 로브레도 현 부통령, 복싱 영웅 매니 파키아오 상원 의원 등을 가볍게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로브레도 부통령은 진보 세력에 호소하고 있지만 전세를 뒤집기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오는데요. 부정축제와 인권 유린을 자행하다 민중 봉기로 쫓겨난 독재자의 아들이 이렇게 인기를 끄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This is how politics is here. You know, family is paramount. This is a culture where family is paramount. And so you have political dynasties throughout the country. 우선 필리핀은 특유의 정치 왕조 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마르코스 가문은 필리핀 북부의 국회의원, 주지사, 시장 등 요직을 장악하고 지난 수십 년간 영향력을 계속 확대해 왔죠. The reason why I ran was not because of any family name, was not because of any agenda, rather than no other than any agenda, but to serve the Ilocano people. 봉봉 마르코스 후보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현 대통령의 딸이자 부통령 후보로 출마한 사라 두테르테 다바오 시장과 연합해 현 정부 지지층의 표심을 확보했는데요.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승인하며 신구 세도가 들 간의 연대를 다져놓은 바 있습니다. 봉봉 마르코스 캠프는 또 소셜미디어를 적극 공략했는데요. 독재를 겪지 않은 젊은 세대는 상대적으로 반감이 덜하고 소셜미디어를 자주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한 겁니다. Parang nakita ko rin po yung gaano po talaga aganda yung nung Pilipinas nung panahon niya, no? So napakamura po ng mga bilihin, din napakarami pong siyang napagawa na hanggang ngayon po is nagagamit natin. So 유권자 6,500만 명 중 절반이 30대 이하인 필리핀에서 이 전략은 효과가 있었는데요. 젊은 층일수록 봉봉 마르코스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난 거죠. 문제는 필리핀 소셜미디어에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가 허다하다는 점입니다. I think this information is playing a very big role in terms of manipulating the public. And the public is not aware that they are being manipulated, and that's the sad thing. That their freedom is being robbed because they are not making an informed choice. 일부 시민은 마르코스 두테르테 가문의 연대로 필리핀의 기득권층이 더욱 강화하고 독재와 부패가 부활하지 않을까 우려하는데요. 특히 마르코스 일가가 부정축제한 자산을 환수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기관은 폐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The PCGG was formed in order to run after the ill-gotten wealth of the Marcoses. And if the Marcos is now in power, then the chickens will be beholden to the fox. 이제 얼마 안 남은 대통령 선거. 그 선택은 필리핀 국민들의 몫입니다.